지금부터 불기 2561년 9월 22일 문수수는 법화경 사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부파경 사경 34쪽 셋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 내용은 오직 불지혜라고 하는 제목에서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요. 앞에서 일불성을 설한다. 그 다음에 또 오직 불지혜 그랬습니다. 깨달음의 지혜. 예. 불교는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이름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본 취지를 늘 잃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교는 하도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또 공부하는 그 환경에도 첫 구절이 시성정각 깨달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펼쳐지는 그런 그 형식으로 전개됐고 법화경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보다도 그 깨달음의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인데 마침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가 오직 일불성 불지혜 그랬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지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늘 이제 이승 성문연각의 그 가르침과 늘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그 두 줄 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줄 반을. 재고 소인은 탐욕 입원이라 양렬 탐욕하면 무소 의지니 의진 재고라사 명의 산재라 이 멸재고로 수행 의도니 이제 고박하면 명득 해탈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불교의 기본이 되는 또 초기에 제일 많이 설법하신 내용 고진멸도 사성제 사제죠. 사성제가 아니고 사제 사제 법문을 여기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제의 이치를 터득해서 설사 멸도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소위 열반인데 멸도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소승사제에서 말하는 그 멸도는 진실한 멸도가 아니다. 오직 불지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만이 말하자면은 진정한 멸도다. 이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재고 소인은 모든 고통의 그 원인 되는 바, 고통의 원인 되는 바, 뭐, 나름대로, 누구 때문이다, 뭐, 이번에 뭐, 시세가 어째서 내가 고통이 왔다, 뭐, 우리 가족 때문이다, 아니면 뭐, 친구 때문이다, 같이 사업하는 사람 때문이다, 무슨 뭐, 병원에서 그 의료사고 때문이다, 뭐, 등등 이유가 많죠. 그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그 속된 생각으로 하는 그 원인들입니다. 고통의 원인들, 문제의 원인들. 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몸으로 고통 느끼고 마음으로 고통 느끼고 하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내가 문제시하는 것, 문제되는 것, 세상에서 문제되는 것을 고라고 그래요. 모든 고통의 원인되는 바는 참 이거 아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초기 불교는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이 뭐라 그랬어요? 탐욕이 근본이 된다.
모든 고통, 모든 문제들은 탐욕이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탐욕이 근본이 된다. 그래, 우리가, 설사, 병이 나서 뭐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좀 무리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뭐 고통이지. 본래 인생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고통이 아닌 거야.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 세상사는 그 생활 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5평 아파트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뭐 훌륭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50평 가지고도 아주 뭐 내가 무슨 팔자로 이런 좁은 거지 같은 아파트에 이렇게 살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뭐요? 전부 고통 그저 탐욕 때문이라. 그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 왜 이유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싸잡아서 이야기하자면은 탐욕. 그 집 탐욕은 집이에요. 이것저것이 모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탐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양멸 탐욕하면 그랬어요. 만약에 탐욕을 소멸할 것 같으면 그렇죠. 내가 더 낫고자 하고 더 잘 살고자 하고 더 편안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욕심만 다 소멸했다고 할 것 같으면 고통이 무소의지라. 어디 의지할 바가 없어. 고통이 있을 데가 없어.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고통이. 예. 고통이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야. 그런데 탐욕이 없어져 버렸는데 고통이 어디 가서 의지하겠어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야. 무소의지니 그랬어요. 고통이 무소의지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할 바가 없다. 그 한 줄 우리가 잘 그 음미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그 상식에서 괴로워하고 괴로움의 그 문제 이런 것들을 행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뭐 법화경 같은 데서는 고진멸도 사제를 제대로 낱낱이 설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기 불교고 벌써 저 유치원에서 벌써 그 공부해 마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확실한 깨달음의 지혜를 짚고 넘어가려면 설명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진제고라서 모든 고통들 모든 문제들을 다 소멸해서 없애야 명제사제다 그랬어요. 삼제다. 제3제가 뭐죠? 고진멸 멸입니다. 멸제예요. 고제, 집제, 멸제, 그 다음 뭐죠? 도제. 이름이 그게 멸제가 된다. 위 멸제고로, 멸제가 되는 까닭에 수행 얻으니 도제가 나왔습니다. 멸제를 위한 까닭에. 그러니까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죠? 도를 닦아야 돼. 이걸 이제 흔히 팔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도는 여덟 가지 바른 길, 그것을 닦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고통이 소멸한다. 전부 정이야. 정견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면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뭐가 잘못돼서 망했다. 그런데 정견이 거기에 딱 개입이 되면은 아 망하게끔 했구나, 망하게끔 했구나 이게 정견이야. 그렇게 바로 봐버리면 당연한 결과였는데 내가 굳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것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도제야. 도. 그중에서도 정견. 정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 그렇습니다. 수행 얻으니 도를 수행하미니 이제 고박하면 모든 고통의 속박을 떠나게 된다면은 명덕 해탈이니라. 해탄을 얻었다고 이름한다. 그때서 비로소 해탈. 그 불교의 목적은
뭐 흔히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있지만은 대개 해탈이 목적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오분 법신 예불 할 때도 이제 오분 법신향에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개정의 사막을 잘 닦아가지고 그다음에 해탈을 얻고 내가 얻은 해탈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탈하도록 해주는 거 그게 해탈지견이야.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 다섯 구절 오분 법신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섯 구절이 불교의 전부야 사실은. 일반적인 불교, 일반적인 불교는 전부라. 거기 뭐 보살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바람직한 불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기본적인 불교는 뭐 그 오분 법신향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 보살행을 거기서 찾자면 해탈 직연이 보살행에 들어가요. 내가 해탈의 어떤 이치를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탈의 이치를 깨닫도록 한다. 그건 이제 해탈 직연에 해당되니까 그걸 이제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위한 일. 화엄경은 온통 보살행이죠. 깨달음에 의해서 보살행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종기는 시성정각 처음 깨달음의 이치를 밝히고 선명 시성정각하고 후현 보현 행운이라 그랬어요. 뒤에는 보현 보살의 크나큰 행운을 원력을 말하자면은 나타내는 것이 화엄경의 전체적인 뜻이다. 내가 그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불교, 불교의 어떤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제 명덕 해탈인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쓰시겠습니다. 한해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뜻을 새기면서 쓰시겠습니다. 고진별도 아주 제대로 다 들어있어요. 고진별도를 통해서 해탈을 얻게 된 그런 사연들이 요 두 줄 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고소인은 모든 고통의 원인 되는 바는 탐욕이 본이라 탐욕이 근본이 된다. 아주 뭐 명쾌해요. 여기서 반기 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이론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일이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훌륭한 일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라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죠. 결국은 양멸 탐욕하면 만약 탐욕을 소멸한다면은
무소의지니 고통이 의지할 바가 없으니. 탐욕 없는데 뭐 고통이 있을 까닭이 없죠. 차 막혔을 때도 빨리 갈 생각 없으면 짜증 안 나요. 아무리 서 있어도. 멸진 재고라사, 멸진 재고, 모든 문제를 소멸해야, 방아착 쉬어버려야 돼. 그래서 선가에서는 방아착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놓아버려라. 선불교가 자기 개인 문제 해결하고 혼자 편안하게 사는 데는 선불교가 제일이야. 방아착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옆에 사람이야 죽든 살든 뭐 상관 않고. 그것도 아주 큰 소승이라. 명제 삼제라 이름이 제 삼제가 된다. 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